안녕하세요. 북극성주TV입니다. 오늘은 망고쌤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망고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달 만이죠? 두 네, 달두달 만에.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뭐를 하셨어요? 아, 예, 요즘에 기분 전환, 집도 안 오르고 하니까, 예, 기분 전환할 겸 머리 한번. 평생 처음 해봤어요. 예, 한번 해봤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 이발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했습니다. 기분 전환 겸? 네, 그렇죠. 아, 저 온다고 했구나. 그럼요. 자, 어쨌든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흐름 안에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촬영했을 때, 6월 달 촬영했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네. 기본적으로 약보합으로 갈 거라고 일단 보셨지만, 맞아요. 추후에 정책 등으로 인해서 역전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서 강보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좀 정확하게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예. 다행이네요. 정책이라는 게 사실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내리는 걸 올린다든가, 오르는 걸 내리게 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그 힘이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그 지난 정권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규제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왕 이제 너무 시장에서 힘이 세고 이제 시장에서 막 밀어올리는 힘이 큰데 정책을 아무리 규제를 해도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예를 들면 소가 이제 막 미쳐 날뛰는데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장의 힘이 에너지가 너무 셌던 거고 지금은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지금은 보합장이잖아요. 아래 위로 예,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책의 효과가 커요. 지금은 바닥을 찍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서 힘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예, 그런 역할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영향이 큰 시장은 맞다. 그래서 일단 보합장이긴 좀 보합장이긴 한데 역전세 리스크가 하반기 시장을 강타할 건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급등이나 급락은 없을 거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등이나 급락은 없을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민감해질 거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보다 더큰게 역전세였는데 역전세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반환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이제 매물이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뭐좀더 뒤에 다뤄보려고 했던 이야기지만 네.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요. 시장의 매물 수는 점점 늘어나고, 네.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네. 그래서 큰게 오고 있다. 사실 이제 거래량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래량은 2월부터 계속 늘었어요. 지난 가을부터 계속 늘었는데 700건대에서 이제 3,800건 6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아직 집계가 안 됐죠. 며칠 남았는데 거의 6월 달 수준으로 올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오르는 그 증가하는 폭이 이제 주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평소 6,000건 정도 됐는데 4,000건 정도는 뭐 미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고요. 시장에서 이제 주로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투자자하고 실수요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시장인데 투자자는 진입이 사실상 그렇죠. 불가하죠. 예. 실수요자 시장인데 실수요만으로 이제 4,000건 정도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거래량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지수를 보면은 이제 서울이 이제 상승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수는 이제 3, 4개월 늘이거든요. 이미 1, 2월 달에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점점 커져가는 거지, 이제. 5월달, 6월달부터는 서울이 이제 상승 반전했으니까.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낌은 4월, 5월 정도의 시장 분위기를 지금 지수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매물이 계속 뭐 증가를 하고 뭐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게 어느 정도 팩트인가요? 거래량이 준다기보다는 주춤하다 증가세가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증가세가 주춤하다. 그렇죠. 예, 증가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들이 거래량은 적어지는데 신고가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네네. 잠실의 모 단지가 이제 거의 정고점에 그렇죠. 도달했다. 네. 그런 소식도 들렸는데, 네. 그래도 지난 정고점 기준으로는 꽤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실수요자들이 좀 받아내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95% 뭐까지 회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제일 시장을 잘 맞이하는 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네. 분양권 프리미엄만 모니터링을 잘해도 분양 경쟁률이나 프리미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봐도 시장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분양권 말고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기축시장에서 제일 이제 시장을 잘 반영하는 게 대단지거든요. 대단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단지가 헬리오잖아요. 지금은? 9950세대죠. 그래서 헬리오 시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엘스하고 리센츠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엘스하고 리센츠가 더 많이 나오죠. 지금 기사에는. 그쵸, 그쵸. 왜냐면 엘스하고 네. 리센츠가 잠실 이동인데, 두 아파트를 합치면 11,000세대가 넘어가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는 엘스하고 리센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3단지,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플레이스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엘리트, 파.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파크리오까지 하면은 2만 세대가 넘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사 쓰기도 좋아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는 쪽에 거래가 있어요. 항상. 맞아. 항상 뉴스 기사에 뭐 사진이나 뭐 자세히 보면은 다 잠실 그쪽에서 뭔가 사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잘 보이는 RR 층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멀리 있는 돌아앉아 있는 저층도 있고, 그래서 지하철역 세권 아파트도 있고, 되게 단지가 크기 때문에 네. 지하철역 두 개 걸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간다고 기사를 쓰고 싶으면 제일 이제 저가로 거래된 거, 안 좋은 거 하면 되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인테리어 잘 돼 있는 한강 쫙 보이는 노을이 끝내주거든요. 그런 곳을 쓰면 돼. 매물 수도 많고. 거래량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시장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전고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맞으나 서울의 A급지가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B급지나 네. C급지는 이제 그쪽이 이제 B급지나 C급지로 이제 그 온기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거기는 뜨거운데 네. 저희 집 근처는 막 그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A, B, C 이론이라는 게 A급지가 오르면 B급지가 오르고 B급지가 올라야 C급지가 오르는데 이 온기가 C급지까지 B급지나 C급지까지 가기에는 힘이 약하다. 유동성이 이제 받쳐줘야 가는 거잖아요. 네. 자산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유동성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하고 같으니까 유동성이 이제 계속 공급이 돼야지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배가 위로 뜨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사실 풀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잖아요. 사실 오늘 그쵸?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또 한은 총재께서 금리 동결을 또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금리 동결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이제 A급지에서 B급지로 넘어갔고 에너지가 넘어갔는데 이제 B급지가 잘 달려줄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집값이라는 게 그 가계부채 증가랑 이제 같은 결이 같잖아요. 그죠. 가계부채가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고 단기간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급락이나 급등 없이 그냥 보합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역전세 를 대비할 수 있는 전세 부증금 반환 대출을 DSR에서 제외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약보합이 아니라 하반기는 강보합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예. 상반기에 6월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행히 맞아서. 아, 뭐 거의 정확히 맞았다고 보이고요. 거의 한 글자 한 글자 딱딱 맞아 떨어졌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시장을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실수요자들의 시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수요자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에 되게 민감하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되게 무섭습니다. 예, 예. 요새 뭐 매물수와 뭐 거래량을 아까 네. 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되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 때문에 또 네. 이번에는 진짜 큰 게 올 수도 있다. 또 이제 예전보다 부동산 시장이 금융 시장에 많이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은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것처럼 지나갔을지 모르나 이번에는 좀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솔깃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좋은 보기감을 또 줬어요. 네. 네. 그 올해 나온 위기설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뭐 되게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되게 많았던 것 같죠. 그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주구장창 나왔어요. 근데 그건 좀 면역이 됐어요. 네, 면역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미국 정부 부채, 부채, 뭐 국고채 뭐 금리. 역대
네. 뭐 최고 찍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그거 좀 커 보였어요. 네. 그때도. 둔촌주공 사태. 아, 기억나죠? 네, 최근 1년 안에. 네, 그리고 PF 문제. PF는 아직도 좀 쎄해요. 예, PF 문제. 그리고 새마을 공고. 맞죠? 새마을 공고 문제. 그렇죠. 이번에는 중국. 중국. 예,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집값은 어떻게 됐나요? 집값은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조용히 오르고 있죠. 이게 너무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객관적이기라기보다는 이제 클릭이라든지 그 조회수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신문 기사가 뭐뭐 했더니 헉 뭐 이런 기사로 나오더니 이게 점점 그런 식으로 굳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조회수 위주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중국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영향이 별로 안 클 것 같다. 의외로. 헝다 있었잖아 벌써. 에버그란데 헝다. 헝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헝다가 파산 신청했는데 우리는 지금 느낌이 어떻죠? 그때는 혹시 큰일이 날까 네. 싶었는데 아무래도 없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비구이 위안 영어로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이 컨트리 가든 네, 컨트리 가든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시골 정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크기가 이제 1위 기업이다. 그 다음에 소우 차이나도 이제 이자를 못 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으니까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문제는 중국이 망했을 때 우리한테 영향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회사가 망함으로 해서 우리 금융권에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건데 그런 걸 익스포저라 그래요. 노출되어 있는 금액,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그래서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4천억 원이다. 4천억 원? 예, 4천억 원인데 중요한 것은 4천억 원 중에 은행권은 10원도 없다. 아하. 예, 그래서 50년 주담대가 일주일 동안 늘어난 게 1조예요. 아,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미미하다. 아, 은행에는 아예 제로다. 생각보다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볼게. 이게 한국은행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언론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거를 100% 믿을 건 없어.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만 2016, 17, 18, 19, 20, 21, 22 급등기에도 계속 짐 내린다 그랬잖아. 무서운 이야기도 항상 있었죠. 예. 근데 그 레퍼토리가 한 5, 6년간 되게 비슷했던 것 같다가 최근에 그렇죠. 재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킹고리즘에 빠져가지고 킹고리즘. 예, 킹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오지도 못하는데 슬쩍 요즘에 이제 조금 슬쩍 나오시긴 하던데 그렇죠. 재밌는 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신문에 연초, 연말 연초 또 중간에 나오시잖아요. 최근에 태세가 싹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연초에는 20명 중에 한 명만 오른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8명 중에 한 명만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때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약간 그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것도 약간 그 현재 분위기를 반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말씀을 하실 때 내용보다는 근거를 되게 중요하게 근거. 저분이 저런 말씀하시는 근거가 뭘까? 근거가 불명확하면 저는 이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지금쯤 되면 이래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당위가 들어갔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니죠. 그냥 당위가 들어가는 거죠. 몇몇 영상이 떠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예,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저도 올해 초에 이제 2023년 전망이라는 걸 했을 때 상저하보 상반기에는 떨어질 거고 하반기에는 보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수 기준으로. 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델.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오래 하신 분이 있고 오르고 내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명확한 분이 있고 잘 모르겠는 분이 있어.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나고 나서 비쌌으니까 떨어진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하반기 이야기하는데 막 입지를 가지고 막 장기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아, 입지도 약간 기적의 논리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만능이죠. 네. 아무튼 뭔가 하방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중에 요새 좀 신선한 논리가 중국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일단은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 땡 탈락이다. 아, 땡 탈락. 다른 거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자,
또 다른 거. 네. 그럼 상방 압력도 기존에 계속 있는데 그중에 네. 이제 매수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던 게 이제 대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이 심상치 않다. 한은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네. 야, 이거 줄여야 되겠는데 뭐 규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대출도 그렇고 뭐 세금도 그렇고 뭔가 이제 조금씩 시장에 좀 덜 친화적인 느낌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아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머리가 너무 아플 거다.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금리라는 걸 결정하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수도 없고 가계부채만 가지고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환율도 봐야 되고 경기 상황도 봐야 되고 실업률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모든 걸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자기의 관련돼 있는 거에 국한해서 듣는 거죠. 집값이라든가. 그렇죠. 우리 이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값, 대출금리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발표할 때 보니까 올해 1.4를 보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그렇죠. 경제 네. 성장률 1.4를 보더라고요. 그럼 1.4가 이게 낮은 거거든요. 상반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고. 자,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경제 성장률이 평균 1.4니까 3, 4분기는 0%대였다는 거예요. 0.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라고 할게요. 그냥 1%고 기준금리가 3.5예요. 그러면 1% 벌어서 3.5%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아,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근데 이렇게 이걸 알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금리를 올려놓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물가 때문이었다. 이런 거죠. 그럼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 탓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에서 돈을 너무 찍어가지고 세계 경기를 살린다면서 돈을 찍었는데 그리고 그 달러가 미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면 미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짐바브웨나 독일처럼 옛날에 끝나야 되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킹축 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의 무역거래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미국 외에서도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미국에서 달러를 찍으면 달러가 파도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로 다 퍼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물가가 9%까지 가는데 우리는 4%, 5% 이러는 거죠. 뭐 파도가 미국이 잘 끌고 우리는 작겠죠. 그렇죠. 그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떨어지는 게 이제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차가 있다고. 그렇죠. 시차가 뭐 몇 개월씩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속도라 그러면 목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러면 지금쯤은 동결을 한다든가 낮춰줘야 될 타이밍은 맞아. 근데 그거를 낮추자니 가계부채가 커지는 것 같고 집값이 더 쓰일 것 같고 그러니 금리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이제 약을 타는 거죠. 약을 탄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자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지 마세요. 많이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대출을 금리를 뭐 이렇게 대출 규제를 통으로 하기는 애매한 게 아직도 PF 문제가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고 네.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 힘들어. 또 경기도 봐야 되잖아요. 기업들도 봐야 되고 어차피 이자라는 게 기업한테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집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정부가 이쪽만 핀셋으로 뭘 좀 막아라. 이렇게 이제 만 F4라 있어요. F4. F4? 예, 예, 재정경제부 장관. 아. 금융위 뭐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아. 이렇게 네 분이서 파이낸스 4. 예.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안 낮출 수는 없지만 금리를 낮추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금융위하고 기재부에서 이걸 어떻게 핀셋으로 좀 해 주세요. 기업적으로 돈이 흘러가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엄청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담화문 발표문 그걸 봤을 때는 부동산 이야기랑 대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중에서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선택한 어떤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대출이 풀리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렇죠. 대출이 풀리는 건 또 기재부 산하 기재부하고 금융위가 이제 금융위를 조절해야 하고 은행을 알아서 아니면 DSR을 더욱 빡세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또 안 해준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출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네. 그럼 이제 이자는 떨어지지만 이제 한도를 줄여야죠. 한도. 예, 네. 한도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DSR을 한다든가 DSR 적용 안 하던 거에 DSR을 다시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너무 빡세게 조이면 PF가 더 죽잖아요. PF는 결국 이제 미분양이랑 직결이 되는 거고 그 미분양을 누군가 받아주려면은 누군가 집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PF는 빚내서 부동산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털고 나가는 건데 이게 빚을 많이 내놨는데 분양이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PF의 특징이 이제 완공되기 전까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 전세 갱신하는 것처럼 한 번씩 대환대출을 하고 대출해서 다시 갱신을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자가 확 올라가 버린 거지.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금융권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그 분양이 안 될 거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자를 많이 내놔라. 또는 뭐 만기 연장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연장 안 되면 망하니까. 결국에는 분양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둔촌주공 문제도 있고 해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를 해서 분양 시장을 살려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정부에서 액션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야 되나 뭐 이걸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앞으로 좀 뭐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DSR 쪽을 DSR이나 뭐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할 것 같고 지금 분양 시장이 조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그쵸. 분양 규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겠다. 지방에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에는 아직 시장의 체력이 너무 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묘하게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다는 거죠. 총선이 있는데 이게 총선 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기를 좀 올려놔야지 여당에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 특효약이 부동산이거든. 지금은 분위기 딱 좋아 적당히 좋은데 네. 너무 이렇게 올라올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지는 정부에서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집값이 총선 전에 어느 정도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아야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원하는 건 보합이에요. 보합. 떨어지면 집토끼들이 나가고 그죠. 올라가면 나간 토끼들을 꼬실 수가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보합을 원합니다. 보합을 원하는데 약보합으로 만들었다가는 이제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보합을 원하는 거죠. 사실 강보합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심지부터 이제 오르는 거지. 중심지부터 오르는 거고 이걸 자꾸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살리는 쪽이지만 이제는 살살 누르지 않을까? 강보합이라는 큰 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최근에 사실 겁이 나는 소식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팩트를 따져봐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은 실력과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강보합 기조는 내년 한 4월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인 거죠. 예, 정부는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축 처지면 당겨주고 너무 나대면 좀 앉혀주고 앉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거 하겠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전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역전세 대란이 사실 지금도 정말 큰 게 오고 있다.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망고쌤은 그쪽보다는 생각보다 그 정도로 세지 않고 좀 견딜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전세는 정해진 거예요. 옵니다. 분명히. 네. 안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분명히 옵니다. 그 내가 숙제를 안 해놨는데
우리 엄마는 퇴근하면 옵니다. 무서운데 퇴근하기 전까지 할 시간이 많지 않아.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제 안 오진 않는다는 거지. 7시에 오든 8시에 오든 오기는 온다는 거죠.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역전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지금 시세가 싸니까. 싸죠. 그렇죠. 뭐 100%예요, 100%.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이거의 문제인데 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하려면 돈을 태워야 되는데 돈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자, 문제는 전세가 비싼 곳일수록 역전세 문제가 더 역전세 금액이 큰 거죠. 크겠죠. 그래서 지방보다는 서울 핵심 지역이 역전세 난이 더 클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메꿀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어느 정도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해결을 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세를 빼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집을 내놔가지고라도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그래서 매매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작년 하반기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 논리로 네. 큰 게 올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는 오는 겁니다. 오는 거고 지금 2년 전 전세 수준을 따라가려면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 올라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그렇진 않고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역전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걸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부분 마지막 히든 카드가 생긴 거잖아. 전세를 내놨다가 감당 안 되는 가격이거나 아니면 전세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나가게 되면 그거를 매매로 돌려가지고 보증금을 빼주고 매매로 돌려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냥 팔아서 전세 보증금 빼주겠다. 이래서 지금은 매매 매물은 조금 증가했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네네.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가 네. 있나요? 아실이 있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앱이죠. 여기가 매물 수를 보여주는데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서울이거든요. 이게 좀 크게 해볼게요. 보시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 매물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물수를 보여주는데 여기 파란색이 이제 매매고 전세고 월세예요. 파란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예, 조금 스크롤을? 내려볼까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내리면 네. 자 전세나 월세를 빼면 이게 매매 매물인데 자 보시면 우리 이제 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매물은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살짝 급등하게 살짝 좀 커지긴 했는데 뾰족하게 서서히 예, 올라오는 속도가 많이 완만해지긴 했어요. 이때는 이제 역전세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었죠. 물론 이때도 대출을 일부 해주긴 했지만 DSR 때문에 못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해결할 방법이 많아졌죠. 정부가 7월 달에 대책을 그렇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세를 놨는데 아 전세 이거는 보나마나 빼도 내가 2억이 필요한데 2억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매매로 내놔야겠다. 그래서 매매는 쌓이고 전세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세를 보면 되잖아요. 전세. 그렇죠. 전세를 보면 되죠. 전세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여기 밑에가 전세인데 빠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월세도 빠르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행해 보이는. 그렇죠. 평행해 보이죠. 월세의 감소폭보다는 전세의 감소폭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월세도 줄고 있었는데 월세만 봤을 때는 하지만 그쵸? 전세의 기울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봤을 때는 그치. 크게 안 줄고 있는. 결국에는 매매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거를 매매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매매 매물은 일부 증가하고 전세나 월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임대 가격이 올라갈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투자하기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네. 이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아지는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런 논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 차오르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네. 투자 자금이 적게 되니까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이 돈이면 그렇죠. 이 돈이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수요도 들어오고 실수도 들어오면서 가격이 증가하고 다시 매점 갭이 벌어지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제 전세가 오르는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나 지금 전세가율이 50% 초반이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전세가 차올라서 맥스 75%까지 갔어요. 서울이. 75%까지. 지난 상승장의 시작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은 75%까지 차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지금 51%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2, 3년은 걸려야지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쵸. 뭐 3, 4년, 뭐 5년씩 보고 그 이후에도 3년도 보태서 2030년에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 조금 부동산 공부, 나 부동산 공부 좀 했어. 이런 분들의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식 내지 뭐 격언 내지 공식이라고 하던 것들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거나 깨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이 바로 매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집을 왜 살까 생각해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거의 안정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지만 집을 사는 목적은 집은 이제 소비재이면서 투자의 성격도 갖고 있잖아요. 자산이죠. 그게 아주 강하잖아요. 네. 강가상각이 거의 없는 예,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오를 걸 오를 기대가 될 때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이 올라야 삽니다. 맞아. 실수요자는 저도 그랬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을 때 집을 사요. 그렇죠.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사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 증감률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정비례합니다. 아, 보여드릴까요 한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제가 리얼망고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저 이게 뭐냐면 선이 좀 많아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녹색. 네. 예,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심리예요, 심리. 아, 심리요? 심리.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밑으로 내려가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KB 예. 매수 우위 지수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00인데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근데 문제는 심리는 되게 출렁거린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아래 위로 거의 뭐 100씩 출렁거린단 말이죠. 거의 코인시대인데 사람의 마음이 12번도 바뀌고 잘 나가다도 규제가 나오면 또 주저앉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에 매매 증감률이에요. 증감률? 예.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올랐냐 내렸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지난주보다 내렸고 위로 올라가 있으면 지난주보다 올랐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세가 여기 보시면 심리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집값도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집값이 급락하잖아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매매 심리지수가 떨어지죠. 예. 그렇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증가하기 시작, 집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심리가 계속 좋아지죠. 그쵸? 심리를 거의 정반영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바닥을 기다가 계속 바닥에 있다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여기. 여기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네요.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반전하니까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출렁출렁출렁 하는데 보면 보시면 안 좋잖아요? 내려가 있고 네. 좋잖아요? 올라가 있고 좋잖아요? 올라가 있고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아, 저기 중간에 한번 푹 파진 게 19년인가요? 그렇죠. 18년 말 19년. 여기도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타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집이 올라야 산다. 올라야 산다. 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전세 매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주택금융이 활성화됐다. 주택금융이 활성화됐다. 대출받아 집 사기 좋다. 또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로 사는 분들도 집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으면 대출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아파트가 10억인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월세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월세 수익률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월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집을 대출 내서 대출 뭐 4% 받아서 사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400이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월세를 살면 200이 나가요. 그러면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안 사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1년에 2,400이 손해니까 한 달에 200씩. 근데 1년에 집이 5천만 원, 1억씩 올라요. 그러면 사는 게 이익입니까? 파는 게 이익이에요? 그 월세가 이익입니까? 월세는 주거의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비용. 네. 비용인데, 그 집이 오르는 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월세 수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이잖아요. 시세 차익이죠. 그쵸. 시세 차익이란 말이죠. 결국 뭐냐면 이런 거지. 주거 비용보다 집이 많이 오를 때는 시세 차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출 받으면 200이 나오고 월세를 살면 100밖에 안 나가지만 내가 1년 지나서 5천만 원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집을 사는 게 더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전세가 차올라가지고 목구멍까지 와야지 집이 오른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대 수익이 크면 월세 살던 사람도 주택시장에 가담할 수가 있다. 주택금융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크다는 이야기가 대출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사실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격을 보면요. 51%였다가 75%까지 올라가거든요. 지난장에도. 네. 네. 근데 집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가 51%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아. 네, 75%가 돼야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주택금융 활성화됐잖아요. 전세는 또 언제 또 빠르게 오르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왜? 전세에도 대출이 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급락한 것도 똑같은 전세집인데 대출 금리가 두 배로 뛰니까 내가 나가는 돈이 100만 원에서 200이 되니까 이제 전세 재계약을 안 하고 싼 데로 가니까. 싼 데로 갔는데 역전세 나와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아무도 안 사. 네, 아무도 안 사. 역전세 났고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도 매물로 쌓이고 급매 급금매 하다가 보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죠. 전세 가격이 맞아요. 이제 금리에 더 민감해졌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지금 뉴노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역전세 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역전세 대란이 어쨌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엄마가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 벌어주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엄마가 집에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네. 숙제는 안 했지만 핑계거리를 하나 줬다. 아, 핑계거리. 핑계거리를 줬다. 까방권. 네, 까방권. 야구하다 손목을 다쳤다. 아, 뭐 쓰는 속도가. 그렇지. 그렇지. 까방권을 하나. 까방권 하나 준 거죠. 까방권을. 까방권. 예. 아, 까방권. 예. 까방권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많던 게 그러니까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이거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갱신권을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거는 좀 애매한 게요. 네. 4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4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요, 대부분. 4년 전보다 비싸죠.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이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 가격이고 이게 2년 전 가격인데 지금 이 정도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중간에 계약 갱신한 분들은 4년 만에 전세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뭐냐면 오르면 실행하고 안 오르면 그냥 낮춰서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4년 전보다 높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 있어야만 사용할까 말까가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네. 그 전세 시세라는 게 2중 3중 구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죠. 갑자기. 그렇죠. 네. 신규 계약을 하느냐 네.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2중 3중 구조가 나왔는데 그런데 시세라는 거는 지금 신규 계약할 때 기준으로 매기는 거라는 거죠.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고 KB 시세는 지금 전세를 넣으려 그러면 얼마에 놔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KB 시세를 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 전세는 어쨌든 뭐 아까 매물 줄어든 속도 보니까 뭐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하반기에 계속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집값이나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다른 것도 많지만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금리하고 수급. 수급의 논리, 금리의 논리. 그렇죠. 금리는 지금 이제 안정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안정이 돼 있고 전세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금리의 영향이 좀 약해졌지. 상대적으로 약해졌지. 뭐 이거에 막 급등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안 많거든요. 20년 내에 역대급으로 적거든요. 아, 또 그거 한번 보여드리죠. 네. 리얼 망고. 자. 이걸 보시면 이게 그동안에 서울의 연도별 입주 물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란 기둥이지. 예, 파란 네. 기둥이. 네.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은 뭐냐면 그 오프로르라고 해갖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냐 적냐 판단할 때 네. 보는 기준선인데 뭐 인구수 세대수의 5%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예, 뭐 요거 이제 많이 이제 까이긴 해요. 네. 예, 이게 맞냐 틀리냐 말이 많은데 보시면 서울이 이제 여기 제일 긴 게 보시면 2020년이에요. 아. 그리고 2021년? 이게 2022년. 지금 여기라는 거지, 23년. 아, 2023년 공급이 많다고 하는데, 22년보다 조금 늘었는 그 수준인데. 일단 빨간색보다는 미치고, 네. 근데 그게 3년 정도 지속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앞으로 공백이 생기는 적이 있었냐 이거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0년 초중반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네요. 예.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확정이거든요, 이 두 개는. 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80년대 수준의 높이를. 그렇죠. 네.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적다. 그 이야기는 입주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모이는 데는 일시적인 영향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여기에 착시 같은 건 없을까요? 만약에 뭐 하려고 했는데 뭐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미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빠질 가능성은? 그렇죠. 후분양이라든가 중간에 뭐 한 1년 반 정도 짓고 나서 한다든가 이런 것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크지 않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적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적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한 최근 20년, 30년 내에 이렇게 적었던 적이 없어요. 내년은 그러니까, 특히 거의 80년대 한 82년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년이에요. 네. 30년 동안 이렇게 적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거의 확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상수라고 치면 네. 수급만 봤을 때는 그쵸. 전세가 더 오를 요인이 많아 보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 대출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은 DSR 남부잖아.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오를 수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엄마는 온다는 거죠. 역전세라는 엄마는? 그쵸.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만기 되기 전까지 2년 전 가격을 하려면, 이 속도로는 택도 없다. 이런 거죠. 어차피 엄마가 오기 전까지 내가 숙제를 다 할 순 없다. 까방권 그렇죠. 한 개 마련해 뒀지만. 그렇지. 까방권 하나 있는데 네. 쓸 건지 말 건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결정하는 풀어보고. 거. 숙제할 수 있는 애도 있겠지. 기존에 좀 미리 해놨다든가 갖고 있는 게 많다든가 그러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금리가 안정되고 약간 상수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금리의 영향이 좀 약하게 된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니까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상수로 봐야 되겠네. 그 내년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가 생긴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엄마는 온다.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전세값만큼은 뭔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차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2010년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네. 그렇죠. 계속 적었죠. 네. 근데 2016년, 14년, 15년, 16년 있잖아요. 요때까지는 집값이 안 올랐어요. 2014년 요까지겠네. 2014년까지는 집값이 안 올랐어요. 서울 네네. 기준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데 근데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진짜 뉴스만 키면 실제로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리스 진짜 망했고 유럽 다 망한다 그랬고 그렇죠. 실제로 망했어요. 그리스도 망하고 계속 쫄쫄이 망했죠. 그 어떤 화룡점정이 브렉시트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산다는 생각이 없었어. 집을 사면 안 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받아 집 사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아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단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면 집을 자기 자가가 아니면 어디에 살아야 돼요? 자기 집이 아니면 남의 집에 살아야 돼요. 전세나 월세 필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월세는 싫어. 그래서 전세로 가는 거죠. 전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으면 매매든 전세든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그때의 반도 안 되는 수준. 훨씬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두 개 상승하는 합은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전세로 쏠릴 거냐 매매로 쏠릴 거냐인데 지금 분위기라면 전세로 쏠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서울은 그렇다. 두 가지네요. 엄마는 온다. 역전세 대란은 분명히 있고 근데 그만큼 서울 전세는 오르고 있고 그리고 회피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하나 생겼고 그렇지. 나는 가방권이 있고 엄마가 오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 역전세 어떨 정도로 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 지역들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구가 더 밑에 있는 거야? 대전이 더 밑에 있는 거야? 뭐 세종이 대전 위에 붙었는지 밑에 붙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도 있어. 서울에서만 나고 그치? 경기 밖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냐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지역에다가 상승률을 색깔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하기가 다른 거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요런데 동두천시 제일 파란색이 진하니까
제일 빨간색이 지난 여기 평택 이런 데 화성시 이런 데는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화성이 빨간 건 동탄을 반영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계속 보면 이제 경부 라인이 지금 좋죠. 경부 라인이 그렇죠. 아, 그러네. 네. 부산을 빼고 경부 라인이 이렇게 좋죠. 얼핏 보면 대구도 빨간 것처럼 보이네요. 네네. 돈은 어디로 오른다? 경부 라인. 경부 라인. 자. 요거 나중에 이제 혹시 치리하게 되면 네, 그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뭐 회색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네. 빨간 것들이 더 진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색은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데 네. 이게 셀이 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인구가 적은 거고 셀이 작으면 인구가 많은 건데 셀이 작은 곳들이 많이 빨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주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이 되게 넓고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셀이 클 거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넓게 커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인구가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셀이 작아. 그러면 인구가 되게 많아갖고 동사무소가 촘촘히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아 보이는데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을 누르면 여기 이제 위에가 매매 아래가 전세인데 네. 서울 한번 서울, 네. 아, 서울 보시면 어때요? 무슨 색이에요? 굉장히 빨간데요? 그렇죠. 아까는 네.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아. 확대를 해보니까 서울 이렇게 빨갛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찍었을 때 하고는 6월 달에는 파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6월 달에는 보면 되죠. 네. 6월 달에 이랬어요. 파란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그쵸? 강남만 이렇게 빨갰고 근데 네. 8월 7일자 보니까 이제 하얗거나 빨갛거나 그거밖에 없네. 그때 말씀드린 게 네. 강남 4구에서 온기가 옆으로 퍼지고 있다. 큰 돌을 데우는 것처럼 그치. 온기가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네. 큰 돌을 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빨개졌는데 데워졌다. 여전히 강남 4구 쪽이나 그 강남 4구 근처에 있는 데가 빨갛다. A급지에서 B하고 A 사이? 9등급으로 나누면 A급은 다 올랐고 BBA 정도? BA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차오르고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는 전세가 만만치 않게 빨갛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간 지역들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래프가 이제 아래 위로 올라가 있는데 네. 파란색이 이제 매매고요. 네. 빨간색이 전세예요. 내릴 때는 전세가 더 많이 내려갔죠. 길면은 큰 거니까 폭이. 네네. 근데 이제 상승 전환을 했죠. 한국 감정 기준으로 보면. 근데 여기 확대를 해보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조금 키가 커요. 여기가. 그렇죠. 아주 미미하게 크네요. 네. 끝에. 아주 미미하지만 전세의 상승 속도가 매매의 상승 속도보다 조금 더 크다.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미미하게나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여기 편광색으로 상대 속도라는 게 있는데 네. 요거는 매매 증감 속도랑 전세 증감 속도의 비율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 속도예요. 전세가 오른 속도랑 매매가 오른 속도랑 두 개를 빼는 거죠. 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 네. 그죠. 줄어들 전세 매매 간격이 줄어들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요. 전세하고 매매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이 하락 시기에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빨리 빠지니까 상대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고 전세 사이가 벌어지고 붙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떨어질 때는 지금 떨어질 때는 매매도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쑥 빠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매매하고 전세하고 오르는 속도가 비슷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합을 그리다가 살짝 올라가는 거죠. 살짝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형광으로 되어 있는 색이 이제 상대속도인데 여기 12년부터 16년까지 끊임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대속도가 차올랐잖아요. 그래서 갭이 계속 줄어들었죠. 망고쌤은 상대속도만 봐도 투자할 때 아닐 때 이걸 좀 감이 많이 오시겠네요. 아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이 푸는데 오늘 제가 바닥을 잡아내는 게 있는데 와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3년부터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잖아요. 기세 차트 이건 뭐예요? 예, 제가 만든 건데 이제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시장의 기세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급락했잖아요. 급락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 사면 되는 거죠. 지방도 잘 맞아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창원 같은데
이 바닥을 잘 잡아요, 얘가. 이 차트가. 보면, 창원은 보면, 여기 보시면, 요때 2019년? 17년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요때 이제 요거 보고 내려가서 이제 창원에서 집을 샀죠, 며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거는 이 노란 거 있잖아요. 네. 이 입주 물량이에요. 아. 가시밭길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찍고 올라왔지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밟으면 아프다. 안 가는 거지, 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저는 매매는, 매매 전세가 더 빠질 수 있잖아. 그리고 저 기세도 마지막 입주 물량 이후로 꺾였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 공간이 완전히 뻥 떴죠. 아. 네. 입주 물량도 없고 기세가 완전히 올라가는 아하. 거죠.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건 바닥은 잘 찍는데 내려가는 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봐야지. 아, 그렇군요. 이 뭐 영업 비밀을 뭔가 풀게 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쨌든 뭐 지역별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서울이 예. 일단 지금 많이 빨개졌다. 그렇죠. 서울이 많이 빨개졌다. 이런 이야기고.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네. 예,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경기 누르고 이제 인천이랑 같이 보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PC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컨트롤 버튼 누르면 여러 개가 선택이 돼요. 아. 그럼 경기하고 인천이 다 PC가 되죠. 아. 근데 경기 인천은 재미있게 보시면 이쪽 외곽 동북 쪽이 전체적으로 네,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서남권 핫하죠. 네. 네. 경부라인 일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핫하죠. 경부라인 따라 돈이 흐른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만 또 다른 쪽에서 찍어서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면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영종도예요. 요거는 빼고 보는 게 좋아요. 영종도는 하늘도시? 그 정도? 네, 하늘도시. 네. 빼고 보는 게 좋아요. 네네. 면적이 넓어가지고 많이 표시했는데 요만큼만 보는 게 좋거든요. 네. 중구가 여기거든요. 중구가 여기부터 영종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만큼만 보셔도 돼. 보면 이 송도가 있는 연수구, 남동구. 그동안에 이제 대장이었다. 남동구가 대장이었는데 송도 생기면서 밀렸지.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래쪽 여기는 괜찮고 위쪽에 이제 여기 서구에는 금단 입주 물량이 있고 부평에도 입주 물량 많고 지금 여기 이제 그 부평도 그렇고 계양도 그렇고 이쪽은 좀 약하고 아래쪽이 좀 진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도 보시면 혼조세긴 한데 상승전환 했죠. 네, 상승전환 했습니다. 금리의 논리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수급의 논리도 이제 지금 금리의 논리의 연장이죠. 볼까요? 그럼 입주 물량을 보면 되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부동산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시장에 오르고 사실 궁금한 거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지가 궁금해야죠. 근데 어디를 사야 될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디를 사야 될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디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판단하면 알아서 나오는 게 어디를 사야 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막 뭐도 봐야 돼, 뭐도 봐야 돼, 막 헷갈리는데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단순하게 수급이냐 금리냐. 금리 상황이 좋아 지금? 안 좋아. 안 좋아. 그렇죠. 네. 금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기준금리가 평행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수급의 논리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죠? 수급의 논리. 어차피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앞으로 수급이 꼬여 있는 데 어디인가? 서울이 제일 꼬여 있다는 거죠. 빨간색보다 한참 밑에 한동안 유지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인천 이야기했잖아요. 인천. 인천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물량이 많은데 왜 반등을 하냐. 수급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금리의 논리로 설명이 되는 거고, 한동안은 이제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수급 때문에 상승 속도가 다른 데보다 더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25년이에요. 네. 이게 내년이고. 예, 계속 많잖아요. 그쵸. 빨간 선보다 계속 3년 동안 위에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금리의 논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지역이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시장금리를 정부에서 누르니까 반등도 많이 했죠. 그게 송도잖아요. 송도고 검단도 그랬나요? 아파트가 신축이 많은 곳은 레버리지가 커요. 왜냐하면 10% 계약금만 내고 다 그냥 받고 잔금 칠 때 대출 받아서 잔금 치고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한 게 신도시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신도시 가격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면 반등도 센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서울이 많이 오르고, 인천 오르고, 한 2, 3년 뒤에 이제 경기 오르고, 2, 3년 뒤에 가면 인천이 또 올라있겠죠. 그래서 항상 A, B, C. 그래서 서울 다 오르고 가는 게 어디다? 인천이다. 일단,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보고 네. 경기 인천 이렇게 봤습니다. 충청권 한번 볼까요? 세종대전? 충남, 충북 다 같이 볼게요. 네? 충남, 충북권을 보겠습니다. 충북권. 보시면 셀이 크죠? 서쪽은 그러네요. 서산, 당진 뭐 이렇게 셀이 크잖아요. 셀이 작은 데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크로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청주, 청주. 청주가 크로바구나. 예, 청주, 제천, 충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전, 예. 대전 때문에 크로바라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크로바 그렇죠. 크로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셀이 작겠죠, 대전은. 이게 좀 작죠. 여기 대전이에요. 여기가 세종이죠. 세종. 그리고 여기 위에 천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여기. 세종보다 천안이 더 빨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천안이 더 빨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이라든지 청주는 아직도 반전은 했는데 힘은 약해 보이죠. 근데 이제 전세를 보면 전세도 흐름이 대충 비슷한데 청주가 좀 전세가 조금 약세긴 하죠. 구호가 뭐 좀 다르네요. 거의 뭐 색깔이 비슷하다. 전세는 맨날 같이. 그러니까 보니까 비슷하게 가져갔지 두 개가. 그렇죠. 예. 그렇다. 아직 그 시작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보면은 지금 핵심 지역만 오르고 있을 거다. A급지 중에서도 AA가 오르고 있을 거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로 가고 그 다음에 BA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 투자를 뭐 뭔가 저점에 잡을 거야라는 취지로 네. 만약에 뭐 B나 C로 들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선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쯤 들어가는 거지. 아. 그죠? 네. 요거 얼마 안 내려. 근데 이 기간이 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길어? 2년 이상. 2년 이상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냐?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상승폭을 많이 먹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 사면 내릴 거고요. 네. 조금 내림을 볼 거고 여기는 사고 나면 오름을 볼 거예요. 어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겠어요? 후자. 근데 보세요. 가격은 똑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4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그런 조바심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사이클이 짧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전에 선진입을 해야 된다.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지방에 사실 관심이 많죠. 지방은 싸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캡 장을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그러니까요. 나도 집 하나 막 이렇게 두근두근한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급지가 올라야지 B급지가 오르고 B급지가 올라야지 C급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본 지역들은 A급지, AA급지 지금 만약에 이제 마음이 급해서 사야겠다 하면 A급지를 사는 게 맞지. 그 대구도 보면 수성구만 오르잖아요. 그렇죠? 대전도 대장들만 오르잖아요. 숭어리샘 뭐 이런 것만 오르잖아요. 분양, 신축 분양 이런 것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에 가면 A급지를 사야 되는 거죠. 지방에 가서 C급지를 지금 겹작다고 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대장이 다 오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장은 이렇게 가겠죠. 대장은 이렇게 가겠죠. 아, 먼저 가신다. 네, 먼저 가신다. 형님 먼저 가고 아우가 가야 되니까 대장 올라왔는데 왜 내 건 안 올라요?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제 희망 고문을 좀 더 하는 거죠. 이 기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지방 오르기를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될까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대변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울경 한번 볼까요? 네. 부산, 울산, 경남 볼게요. 생각보다 부울경이 좋지는 않아. 충청권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흰색이나 파랑이 좀 많죠. 여기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죠. 네. 여기 사실 핵심지 여기거든요. 해수동남. 해수동남 부산에. 네. 네. 부산. 여긴데 여기 이제 중심지가 아직도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분양이 잘 되죠. 분양시장. 네. 분양시장이 살고 대장 타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분양이 잘 된다. 기축은 내리고 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아직은 여기도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대장으로 가기 좋은 시기인 거는 맞죠. 어차피 오래 사실 거니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좋은 데로 가서 사시는 동안에 느끼는 만족도라든가 생활 편리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어차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집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어떻게 나을까요? 장기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해체가 되는 집이라면 내 그렇죠? 집이 낫겠죠.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해체가 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입지가 좋은 곳이죠. 입지가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의 취향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동네에서 대장 동네가 실거주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제일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치? 뭐 지난 상승장 끝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동네를 접근조차 이제 불가했는데 네. 지금은 꽤 그래도 레버리지 잘 쓰면은 그렇죠. 좀 근접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명하신 네. 분들은 많이 옮겨가셨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올 초에 2월, 3월, 4월에 실수요 분들은 갈아타시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대구요? 대구 많은 분들이 대구를 또 대구, 경북 같이 보죠. 대구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가 지금 보면 이제 대구만 한번 볼게요. 경북은 네, 사실 한번. 이제 여기 포항하고 구미 정도인데 구미 정도인데 의외로 빨개졌네요. 네, 의외로 많이 빨개지긴 네. 했어요. 했는데 네. 이제 입주 물량이 대규모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대구만 따로 한번 찍어서 볼게요. 대구. 대구 보시면 여기 달성군이 있는데 달성군은 웃기게도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이제 찢어져 있어요. 위에도 달성군이에요? 예, 네, 여기 달성군입니다. 아. 달성군. 예, 네, 찢어져 있어요. 어쨌든 여기 달성군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이제 본토죠. 본토. 본토 여기 수성구가 예, 중구 있고 그죠? 여기 수성구고 동구고 수성구고 이런 거예요. 보면 이 달성군을 제외하면 뜨뜻 미지근하죠. 중구가 아주 미묘하게 네. 빨개 질락말락하는. 근데 보시면 네. 달성군이 0.19라서 다른 건 뭐 0.05, 0.04 이런 말이지. 달성군 미약하다. 거의 보합인데 달성군이 너무 세게 달리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보인다. 그래서 대구가 상승 반전했다라고 기사를 쓰는 거죠. 셀이 크니까 또. 그렇지. 상승 반전했다고 하는 거죠. 달성군을 그렇게 선호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광역시에 붙어 있는 군들이 가격이 원래 뭐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군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울주군도 있죠. 여기 기장군도 있죠. 달성군도 있죠. 예, 다 좋진 않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그쵸? 데 비해서. 예, 달성군을 제외하면 거의 이제 보합이라는 거죠. 보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달성군이 이렇게 너무 세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반전했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플러스 반전했다라면서 기사가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상급지 큰형님 먼저 가시고 네. 주변의 지역들로 퍼져나가는데 아까 잠깐 봤을 때는 대구 주변 지역은 빨간데 대구 한복판이 약간 차갑거나 미지근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제 경험인데 네. 제 경험으로는 덤불이 이렇게 있으면 부싯돌 있잖아요. 부싯돌에서도 덤불로 옮겨서 물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덤불 밑엔 장작이 있어. 아. 그게 대장이야. 네. 대장에서 물이 붙어가지고 이제 덤불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시작은 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누가 되든 간에 조금만 지나면 대장이한테 불이 붙고 대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면 다 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서울은 2013년, 14년에 사실 먼저 막 사람들이 투자하고 집도 사고 했던 곳은 이제 강서구였어요. 강서구?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이런 데 갭 작은 것들. 9호선 라인인데. 그렇죠. 9호선이 네. 뚫리면서 호재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9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부터 올랐어요. 근데 강남으로 딱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ABC, ABC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예. 강남부터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도 뭔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구도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는 보합이다.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면 달성군 제외하고 볼까요? 예, 제외하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달성군 빠졌잖아요? 그러네요. 저 어때요, 이제? 파란색이 많잖아요. 빨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파란색이 많잖아요. 착시 같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달성군 제외하고 0.0, 0.5, 0.05, 0.03, 0.03, 마이너스 이런데 여기 0.16이야. 요거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거지, 서구. 그리고 전세는 훨씬 더 파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 와중에도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그냥 대구 하면은 요거 하나 보면 끝나요. 여기 보시면 그 네. 입주 연차를 이렇게 쭉 당기면 자 빨간색이 분양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면 폭발합니다. 보세요. 움직이면 대구 특산물이 아파트가 되겠는데. 네, 대구 특산물이 아파트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분양이 많습니다. 이게 다 이제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가
뭐 이게 뭐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도?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은 안 이렇잖아요. 이 느낌을 잘 가지고 그대로 이제 서울로 가볼게요. 요거는 요런 거는 뭐 오피스텔 조금 다 나옵니다. 근데 대구 아까 옮길 때마다 탁 나오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지금 체감상으로는 서울의 빨간 핀하고 파란 핀을 합쳐야 대구의 빨간 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서울에는 입주물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구는 그래서 보시면 대구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전세하고 매매가 같이 빨간색이 아니다. 다른 데는 다 빨간색인데,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주요 지역을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이 제일 핫하고, 수도권이 제일 핫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중심으로는 AA급지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점차 온기가 퍼질 거냐, 주위로. 그 이야기인 거죠.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관전 포인트인데, 뭐 그것도 기준이 이제, 금리랑 수급이랑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반기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금리가 한 2%대까지는 들어가줘야지 이제 수급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은 좋다. A급지뿐만 아니라 B급지까지 온기가 퍼졌다. 갔다. 광역시는 진짜 찐 A급지 등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국 분위기랑 뭐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포지션별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시장의 어쨌든 주인공들은 실수요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수요자들은 근데 또 가격에 민감하단 말이죠. 네. 집값이 전고점 대비했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깨는 넘은 것 같고, 그렇죠. 목 넘었고, 뭐 어떤 단지는 머리 끝까지는 않았지만 목은까지 간 단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상반기엔 당연히 내 집 마련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 같고. 네. 지금은 싸지 않다는 느낌인데 지금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이실까요? 이제 적극적인 투자자냐 내가? 아니면 진짜 찐 실수요자냐? 이거 집 하나 사고 당분간 내 부동산 끊고 살겠다. 그리고 집은 이제 투자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베이스 캠프를 하나 치는 게 맞아요. 베이스 캠프. 자기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유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환상적인 바닥을 잡아서 그 바닥에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많이 돼 있다? 라고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하락을 주장하고 아직 집 살 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환상적인 바닥을 알까? 그 바닥이 왔을 때 또 적극적으로 권유할까? 권유했을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적어도 역사를 봤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21년 그렇게 오를 때도 안 샀는데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의 문제인 거죠. 투자는 2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2년이 지나야 일반 과세가 되니까. 그럼 투자는 이런 거죠. 지금 내 상황 기준으로 2년 내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를 고민하는 게 투자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어차피 집은 있어야 되는데 집 없는 달팽이도 있지만 집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을 사야겠냐 말아야겠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거냐 안 발생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그렇죠. 줄어들 거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밀턴 프리드먼 이야기대로 결국 인플레는 지극히 화폐적인 현상이다. 돈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른다. 인플레가 세진다. 인플레의 정점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우세종이기 때문에 우등제잖아요. 네.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가 해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똘똘한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한 채로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일단 집은 구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 어차피 네. 자본주의는 인플레라는 괴물을 먹고 자라는 숙주로 해서 자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통화량은 늘어날 거다. 통화량이 줄어들더라도 가장 방어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주택일 거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택 중에서는 아파트일 거고. 그렇지. 그럼 이제 주택을 이제 가져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가졌는데 당신만의 강남을 사라는 거죠. 내 체급에서. 그렇죠. 당신만의 강남이 아니라 당신만의 강남이라니. 강남은 압구정동 가면 되죠. 주머니 한 50억씩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면 되죠. 그러면. 예, 좀 집은 작겠지만 압구정동에서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5천도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집은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자기가 예유되는 범위 또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을 하나 사시되 가장 좋은 걸 사시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당신만의 강남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들어가서 빚을 갚다가 보면 주택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보통 더 커지겠죠, 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또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대부분 실수요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쵸? 결과적으로 그 타임라인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그쵸? 단기적인 등락을 해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 자유는 있나? 없다. 경제적 자유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경제적 여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는 네. 노동 시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회사원으로는 어렵지. 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을 결정할 수 있냐,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냐 그 정도지. 그죠? 어쨌든 경제적 자유는 모르겠고 부자는 내고 싶잖아요. 그럼 부자는 뭘까? 우리 아버지 때 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였을 거야.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옆에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럼. 다 100억이야. 그럼 나는 가난한 거야. 그쵸. 근데 내가 10억 있는데 전부 다 1억 있어. 그러면 네가 1억이 있다?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신 노래도 있잖아. 부럽지가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부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이를 시간,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점점 벌리는 거죠. 그게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시간을 길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해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인플레보다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익률은 인플레 수준에 근접하거든요. 사실 이게 생애 주기를 고려해봤을 때 내 집 마련을 최초에 하고 갈아타고 하는 게 뭐 사실 꾼들이야 1년에도 막 몇 번씩 그쵸? 갈아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하게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애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은 사실 2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도 되게 벅찰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한 5년, 10년에 한 번 이사할까 말까 그리고 집 산 다음에 평생에 뭐 많아야 한 3번 이사할까 말까 이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 그래서 당신만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베이스 캠프 치고 그 다음에 여유돈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생각해봐도 된다. 오케이. 일단 그럼 실수요자 플랜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실수요자도 무주택자가 있고 일주택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그래도 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무주택은 일단 청약을 넣어라. 아, 청약. 청약을 넣어라. 근데 청약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올해 하반기 뭐 월영희님 얘기 들어봐도 확률이 낮다. 올해 대신 무주택자가 있고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있는데 뭐 가점이 대부분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청약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대출 받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아. 제가 2월, 3월, 4월에 말씀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맞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더 불안했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죠. 고정금리로 해라, 불안하면. 고정금리로 하고 그리고 당신이 사고 나서 만약에 변동을 한다 그러면 당신이 사고 나서 금리가 1%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자금 계획이 세워지냐 아니면 고정금리를 해라. 자, 그리고 사고 나서 10% 정도 빠져도 괜찮다 생각하면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올라야 되니까 입지 좋은 곳으로 가라. 근데 입지 무조건 좋은 악보정도가 못 가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그런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데 사고 돈을 벌어서 이사 가고 해라. 저는 이렇게 저도 첫 집을 살 때 정말 연거래해서 샀어요. 2천만 원으로 1억 8,700짜리 샀으니까. 20년도 넘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연거래 했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빚을 갚는 게 재밌었어요. 약간 변태 같은데. 약간 테트리스 채워가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빚을 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급이 나오면 진짜 아껴갖고 무조건 중도상환 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 부채를 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처음엔 갚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 맞아요. 지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당신이 남들보다 좀 더 나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다.
그럼 미래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미래의 나는 미래에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다. 미래의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냥 세계 경제를 탓하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탓하고 미국의 FRB를 탓하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국내 정책을 탓하면서 그쵸? 소파에 누워가지고 남탓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움직여야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게 제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일어나. 이사 벌어야지. 그랬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소비가 없어질 거고. 그렇죠. 네. 일본 여행 어떻게 갑니까? 이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남들보다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만약에 집을 아파트를 통해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대출도 적당한 대출은 나쁜 게 아니다. 나를 더 움직이게 뛰게 하더라.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무주택자는 뭐 청약을 포함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 마인드부터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많이들 동의가 되실 거예요. 1주택자 갈아타기가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주택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죠. 아, 선생님 다 알겠어요. 쌤 말씀 다 알겠고 이사 가고 싶은데 나도 첫 집 마련할 때 다 동의가 됐어.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우리 집을 팔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큰 매로 내놔야 되고 이사 가려 그러니까 올랐어. 더 달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해야 되나 진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게 손해일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갈아타기 한 것과 못한 것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날 거다. 당장은 손해같이 보이지만 그렇잖아. 그리고 심보가 좀 그런 거지. 내가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안 좋은 거는 비싸게 팔고 싶고 좋은 걸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작년 말에 내 거를 싸게 팔고 올해 초에 상급지를 내고 쳐가지고 샀으면은 이론상으로 최적인데 작년 말에는 팔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가요? 거래량이 700건이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올해 금매로 팔아야 됐어요. 그렇죠. 뭐 네. 올해 초에라도 그렇죠. 뭐 돌이켜보면 선녀 같은 기회였는데 사실 뭐 그때 안 움직여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실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감당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아기가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그래. 안녕.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 더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내에 한 달 뒤에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면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족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제일 소중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하세요. 죽기 전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시되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실행하시라는 거죠. 다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꿀팁! 아, 좋습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걸 자, 꼭 알아라. 하반기에 엄마가 온다. 자, 우리 이번 영상의 키워드죠? 엄마가 온다. 자, 무슨 이야기냐. 역전세가 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역전세의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 비싼 곳에 역전세가 옵니다. 그죠? 네. 전세가 10억이던 곳은 30%가 빠졌기 때문에 3억이 역전세 금액이고 전세가 1억이던 곳은 3천만 원이 역전세 금액인 거죠. 퍼센트 데미지면은 그렇죠. 체급이 클수록 할인폭이 크다. 빠지는 게 퍼센트로 네. 빠졌으니까.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전 역전세가 조금 나는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억씩, 3억씩 터지는 곳은 이게 감당 가능하기 힘들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해결이 되는데 나 혼자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매를 팔 수가 있다. 물론 거기 10억짜리를 7억에 팔진 않겠죠. 근데 아무도 안 살 때는 7억에 팔았지. 근데 지금은 사잖아. 그래서 10억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하도 역전세 얘기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많아요. 제가 한 달 가까이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한 거냐면 이 짝대기가 역전세 총량이고 총량.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건수예요, 건수. 아. 그럼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6천 건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역전세가. 오. 자, 이거는 뭐냐면 2년 전 전세 기준으로 전세 가격하고 지금 현재 KB전세 시세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3억이에요. 네. 3억.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년 전에 계약한 모든 전세 계약 건수를 싹 다. 싹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거래를 전부 다 실거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실거래 가격이랑 지금 KB전세 시세를 비교했어. 자, 비교했는데 역전세가 나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안 해.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시세보다 2년 전 전세 계약 시세가 높았던 분들은 전부 다 역전세지. 정리하면 지금 현재 KB전세 시세보다 높게 2년 전에 계약된 건수 곱하기 차액인 거죠. 차액. 역전세 금액인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 보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곳이 역전세 금액이 많다는 거고 건수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7월이거든요. 지금 이게 8월이고 아 지금 2000 아 올해 7월 그렇죠. 네. 살짝 주춤하긴 한데 네. 꾸준히 내년 여름까지 1년 앞으로 1년 동안 역전세가 계속 엄마가 집에 오래 계시네요. 그렇죠. 네. 계속 반복될 거라는 네. 거죠. 물론 이게 전세가 조금씩 오르면 이게 이 금액이 줄겠죠. 이렇게 줄겠죠.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거의 빼박이다. 왜? 전세 금리가 빨리 내려갈 이유가 없고 전세가 급등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쵸? 전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걸 막기에는 그쵸? 부족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네.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축이고 비싼 곳이 기회가 많아요. 자, 신축이 제일 많이 입주한 데 중에 한 곳을 한번 볼게요. 강동구죠. 강동구가 대규모로 입주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생각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강동구만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점점 많아져. 금매물이 나올 수 있고 내년 8월이 오. 또 많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단지별로 하나씩 볼게요. 이제 5구하고 8사만 본 거예요. 네네. 더 중대형이나 더 소형들은 아예 뺀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강동구에서 신축 중에 그라시움 있잖아요. 고덕 그라시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덕 그라시움은 지금 피크예요. 7월인데 8월, 9월, 10월, 10월, 11월 피크라는 거죠. 이분들 중에 아마 몇 분은 매도로 바꾸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억 조금 깎더라도? 조금 깎아서라도 팔아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 고덕 그라시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고덕 그라시움 부동산에 가서 명함을 돌리라는 거죠. 전화번호를 돌리라는 거죠. 알아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요. 금매가 혹시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오면 내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빈 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각인을 시켜드려야죠. 뭔가 사드리고 하면 돼.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부동산 문을 열 때 왼손으로 열어라.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에는 음료수를 들어야죠. 예, 놓고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몇 군데 들르다 보면은 마음에 나하고 맞는 분이 있어. 걔 마음에 쏙 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 두세 분한테다가 끝나고 오고 난 다음에 잘 부탁드린다면서 스타벅스 쿠폰을 싸줘. 아, 톡으로? 그렇지. 아. 싸주면 생각이 나, 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잊혀질만 하면 또 한번 쏴드려. 아. 예,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 많아야 한 2만 원 쓸까 말까. 네. 네. 여기는 신축이 그라시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유명한 단지가 바로 앞에 있죠. 네, 어디 뭐가 있죠? 아르테온이 바로 앞에. 네, 아르테온. 네, 그럼 아르테온 여기다가 아르테온 치면 되죠. 네. 아하. 아르테온 이렇게 치면 아르테온은 올겨울이 피크예요. 아. 자, 그라시움 다음에는 아르테온이라는 거죠. 그라시움을 만약에 놓쳤어. 그러면 아르테온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신축이라 입주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특정 기간에 전세가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뿐이겠습니까? 많잖아요. 에네로체. 네. 에네로체. 롯데캐슬 에네로체. 네. 네. 다 신축이니까 한번 보죠. 자, 어허. 피크죠? 올해 연말에 또 피크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신축이 많은 지역에 가서 입주 2년차가 되거나 4년차가 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부동산 소장님한테 커피 쿠폰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딱 끝매가 났을 때 내 얼굴이 딱 생각나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 기능은 무료 버전으로 봤을 때는 볼 수가 없던데. 아, 제가 이거를 네. 그 리얼망고라는 걸 만들었는데 리얼망고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사이트 리전했어요. 리얼망고 에듀라는 데 가면은 여기 이제 여기 리얼망고가 있거든요. 프리 버전도 있고 프리미어 버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저도 프리미어 버전을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월 회원을 회비를 받고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7, 8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그러면 돈 받고 팔지 말고 좋은 기능이 많긴 하지만 그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연애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오픈하자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화면이 지금 제가 보는 건 52개인데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23개 정도 보여드리고 프리버전 훨씬 탭이 적었어요. 네, 적죠.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아파트 검색이랑 이게 있는데 지역이 네. 있고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네. 아파트 검색에 보면 이제 역전세도 있고 여기 보면 기세 차트도 있고 신고가도 있고 한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그 뭐 어떤 아파트가 궁금해요? 신축인데 갭이 작은 걸 보고 싶어. 아니 또는 뭐 갭이 뭐 서울인데 4억 이하인 걸 보고 싶어. 만 단위네요. 네. 그 뭐 만 단위로 4억 이하인 네. 걸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가 신축인데 갭이 4억 이하인 거예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짜란 뜨는 거네. 근데 이게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데 이제 중소형이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5984? 그러니까 실거래 기준이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뭐 갑자기 높이 됐다든가 매매 거래가 갑자기 낮게 되면 이렇게 마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허. 있는데 뭐 그래서 여기 신축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2020 1932년 준공이 있습니까? 네, 10 있습니다. 2010 이렇게 하면 이제 2010년 이후에 아파트만 나오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만약에 강동구를 보고 싶다. 강동구면 강동구에 그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3위권은 2차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여기 아파트가 이런 데구나. 아하. 아 네이버랑 연결이 돼. 네이버랑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아하. 요거는 프리 버전에서도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이게 난이도가 있는데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해갖고 최근에 매매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 빨리 올라가지고 갭이 빠르게 작아지고 있는 아파트. 붙고 있는. 그런 것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역전세가 울 일만은 아니고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면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겠네요 누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우리 집 싸게 팔아야 된다고 울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싸게 파는 다른 사람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네. 자기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서 마음에 드는 단지에 부동산 여러 군데 돌면서 끝매 나오면 꼭 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얼굴이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와서 주기적으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딱 이래. 아니 물건도 없는데 계속 이 쿠폰 보내주시면 제가 미안해서 어떡해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돌려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면 내 생각이 딱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3천에도 5천 싸게 사면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되죠.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실수요자의 꿀팁 굉장히 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투자자들, 다주택자들은 할 게 많이 없어 보여요.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 뭐 소위 등기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난치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그래도 지금 기회 같기도 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거를 그래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남아야 될 텐데 네.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살아남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뭔가 그치?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저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저도 네.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이제 얼마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살아남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현금이 좀 있어. 몇 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취득세의 문제. 항상 취득세의 문제가 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허들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분양권하고 입주권밖에 없어요. 등기를 치기 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아파트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돈이 취득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데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걸로 해야죠. 최대한 제일 좋은 걸 하나 하시면 좋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돈도 없고 취득세는 근데 좀 자유로워. 그럼 이렇게 지방을 가야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지방 되게 많이 먹음직스러워 보일 것 같거든요. 대구도 말씀 많이 하시고 한데 대구도 가보면 비싼 것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10년 전 가격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처럼 이제 2년 동안 내리고 또 2년 뒤에 회복되고 이렇게 4년이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금리의 영향이 끝나고 나면 수급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금리가 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제 생각에 2%대로 접어들게 되면 시장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급장으로 움직일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 금리가 있잖아요. 영향권 범위 내에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달라집니다. 지역 내가 아니라 뭐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달라집니다. 뭐 2009년에도 뭐 서울 떨어질 때 부산은 올랐고. 그렇죠. 부산 네. 올랐죠. 네. 그런 것처럼 사이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급등하고 급락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세요. 지방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장도 중요한데 일단은 아파트가 왜 오르고 왜 내리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도시락 싸다니고 다니면서 배우라는 거죠, 가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 당장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는 왜 오르고 왜 내리는 걸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망고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중에 핵심 원리들이 이제 금리와 수급이 아닌가? 그렇죠. 금리하고 네. 수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2023년 하반기는 공부하기 좋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 좋을 때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특강도 하곤 하는데 어쨌든 아마 이 방송 나가면은 끝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은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시고 여유 있잖아요. 급등 없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투자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세요. 오르고 내리는 원리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임장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다니시지 마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임장은 사실 핵심을 알고 핵심만 딱딱딱딱 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도 되고 그렇게 열심히 뭐 보고서를 안 써도 돼요, 사실. 저는 20몇 년 했지만 보고서를 50장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그 50장이 50장이 뭐야? 20장 써본 적도 없어요. 보고서 두께가 없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쓰면 안 되고 당신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핵심만 딱딱딱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너무 좋지만 역전세 탭이 제일 예. 군침이 돕니다. 군침이 싹 돌아요. 아 그래요? 연애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망고쌤의 돈 그리고 일상 블로그 운영하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제가 가끔 칼럼 쓰거든요. 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고쌤 채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망고쌤 TV 네, 밑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뭐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해서 단기적인 뭐 위기가 온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알찬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뭐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불러주시면 와야죠. 예. 다음에도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이야기들 또 준비해서 보실 테니까요.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망고쌤 네.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망고쌤만의 뭔가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획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